둘, 셋, 야! 드디어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포획된 수달은 평소 인근 마을에 내려왔고 길거리 CCTV에 잡힌 영상에서 건강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멸종위기 종이라면서 왜 잡는 거죠? 너무 불쌍해요. 멸종위기종이라 보호를 위해 포획을 하는 거지. 그냥 두면 멸종할지 모르잖아? 멸종이요? 그렇게 숫자가 적어요? 아이고, 진짜 잘 돌봐줘야겠네. 요를 또 비염이 또 심해졌네. 가을이라서 그런가? 환절기라 그래. 냄새도 안 맡아지고 죽겠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 야! 일로 와봐. 와, 뭐예요? 아까 꼬랑내가 나길래 어디서 나는 꼬랑내가 했더니, 아휴 리아야, 네 옷에서 나는 옷내 어? 네 옷에서 나는 냄새였네. 아 대체 옷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냄새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빨래하시기 힘들까봐 2주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 뿐인걸요. 칭찬은 안 해주셔서 돼요. 엄마를 사랑하는 이 마음 뿌듯뿌듯. 세상에, 2주일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 어휴, 오늘 세탁기 이미 돌렸는데 얼른 갈아입어. 냄새가 숨도 못 쉬겠다. 아이, 안 갈아입어도 돼요. 여보, 이거 옷 문제가 아니라 리아 자체에서 나는 냄새야. 응? 얘가 벌써 3주째 안 씻고 있다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분리수거 통에 버려야 돼. 리아야, 나가렴. 집 밖에 나가. 집 냄새가 안 좋으니까. 환기시켜 여보. 나가. 일단 나가봐. 나가. 빨리 나가봐. 문을 걸어 잠금. 그래 리아야, 잘 가렴. 집이 갑자기 향긋해졌어. 그니까 말이야. 아니, 엄마 아빠는 항상 나만 미워한단 말이야. 나만 쫓아내고. 진짜 내가 엄마 일손 줄여주려고 같은 옷을 2주째 입었는데 엄마는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진짜 너무하다니까. 진짜 미워. 에이 꼬마야,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죄송해요. 에이 파파 죽겠는데. 자, 에이. 아저씨 이것도 흘렸어요. 이것도 흘렸는데. 모르겠다. 근데 이건 뭐지? 엄청 특이하게 생겼네. 멸종동물 보호 지정 향수? 뭐야 이건? 뿌리면 멸종 보호 동물처럼 보호해 준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떡한담? 야, 빨리 안 와! 아이, 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아주. 이걸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빨리 와! 산책이라도 시켜주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이 키우는 강아지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아니,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와 놓고 저렇게 학대를 내다니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내가 저 강아지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손에 들고 있는 이 향수, 이 향수를 한번 강아지에게 뿌려볼까? 빨리 안 가? 야, 빨리 오라! 아니, 우리 세상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내 소중한 몽실이!
아빠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 집에 가서 최고급 하늘을 구워줄게. 사랑해. 우와, 대박. 이 향수 뭐야? 우와, 진짜 이런 일이. 아, 오늘도 치킨을 팔아볼까? 어떤 녀석을 튀겨주지? 불쌍하다. 칙칙칙칙칙칙. 어? 아유, 우리 귀여운 치킨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자구나. 아, 이게 뭔 소리야? 아이,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못생긴 고양이들 이렇게 내다버린 거야? 응? 아유, 동네 시끄럽게, 어? 아유, 짜증나. 불쌍한 고양이들이네. 칙칙. 응? 쟤 뭐야? 어? 카와이! 너무 귀엽잖아. 고양이님들 저를 집사로 받아주세요. 오늘 애들아, 돼지고기 먹자. 이 녀석을 삶고 끓여 먹는 거야. 냠냠. 불쌍한 돼지네. 칙칙. 돼지야, 우리 집으로 가자. 같이 자자. 오늘은 많은 동물을 도와줬는걸.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까? 김리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너 시험지 부모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보여드렸어? 보여드렸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시험지에 연락하라고 적어놨는데 연락이 안 오셨어. 안 보여드렸지? 안 되겠다. 지금부터 네 시험지 들고 너네 집으로 가정 방문할 거야. 어떻게 연속 10번으로 시험 빵점을 맞을 수가 있지? 응? 안돼, 내가 연속으로 빵점을 10번 벌였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난 근육 파괴실에 몸통 박치기까지 당할 거야. 엄마, 리아야? 엄마? 너 시험 10번 빵점 받고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니? 엄마는 그동안 네가 빵점을 5번밖에 안 받은 줄 알았잖니? 선생님 전화 받고 방 뒤져보니까 엄마가 못 보던 시험지가 5개나 더 있더라? 잘못했어요. 이리 와. 이대로 있다가 오늘 정말 관은 들어눕게 될 거야. 어떡하지? 아, 우리 사랑하는 천연 기념물 리아야. 그래, 성적이 뭐가 중요하니? 엄마는 그냥 네가 천연 기념물로서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단다, 우리 사랑하는 천연 기념물 리아야. 어머! 어? 그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천연 기념물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간식 가져다 줄게. 선생님도 가정 방문 오지 말라고 전화해둬야겠다. 우리 아들 간식 먹을 시간이니까. 왔어. 추추바람 너무 따라. 추추바람 아가 또 혼나는 소리가 들렸는데. 추추바람 오빠 혼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이, 내가 혼나긴 왜 혼나. 그리고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니까. 뭔 생뚱 맞은 소리라. 잠깐 그거 내 푸딩 아니야? 이거?
어쩐지 네 안목이 뛰어나긴 하구나. 오늘따라 푸딩이 달고 시원하더라. 추추빵 추추빵 추추빵. 여리야, 지금 무슨 짓이야? 얼른 빨리 옆에서. 아유, 그래 그래,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엄마 귀가 터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여리야, 오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왜 자꾸 내 푸딩이란 말이에요? 야야, 괜찮니? 엄마 귀가 더 터진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못 있겠네 진짜. 수준 떨어져. 이 향수 진짜 대단하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평소에 엄마가 그렇게까지 오빠 편에 든 적이 없었는데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뭐지? 멸종 보호 동물 지정 향수? 수상한데. 김미아다, 김미아. 여러분들, 김미아예요. 천연 보호동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애예요. 다들 보세요. 연예인이, 이거 뭐 연예인이 된 기분이네. 사진 좀 찍어줘요. 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막 뛰어왔다고 제가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왜 그래요? 다친 건 얘가 더 다쳤는데 전 살짝 긁혔을 뿐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신은 국제보호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당신을 넘어뜨려서 당신을 긁히게 들키는 날에는 저희 모자는 국제보호연합에 풀려갈 거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국제보호동물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 걱정 마세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른 가자 얘. 엄마 못 걷겠어. 따라와. 심심한데 대태기네 집이나 놀러 가볼까? 대태가 탱탱아. 우와 뭐 이렇게 생겼냐 리아야. 우와. 왜 그래 부담스럽게. 야 리아야, 너 국제보호동물이 됐다면서? 와 진짜 대박적.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쳐다볼 필요는 없잖아. 그야 신기하니까 그렇지. 넌 세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없잖아. 그런가? 근데 한 마리라는 말이 조금 그렇네. 아까 간식을 엄청 많이 먹고 왔는데 또 어기가 지네. 간식 없나? 뭐? 배가 고프다고? 그럼 안 되지? 엄마! 태태가 왜 부르니?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리아가 배가 고프대요. 리아가 배가 고파서 멸종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빨리 먹이 좀 갖다 주세요. 먹이! 그래 태태가 그럼 먹이 좀 갖다 줄게. 리아야 기다려, 우리 엄마가 밥 차려준대. 앉아, 빨리 먹이 먹어야지. 자, 어머니요. 아니? 왜 개사료를 주는 거지? 야야, 배고프다며 빨리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먹어봐! 속보입니다.
국제보호동물인 김리아가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특별히 보호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생물학적인 면에서 조사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나를? 어? 그야 물론이지. 넌 국제보호동물이니까. 그럼 나 연구시설 같은 데 끌려가서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야 물론이지. 막 이렇게도 찔러보고 막 이렇게도 눌러보고 막 실험할걸? 잘가 보호동물! 경찰들! 저기 있다! 잡아! 잡아! 도망쳐! 드디어 잡았구만. 이러지 마세요! 드디어 국제보호동물인 김리아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연구시설로 안전하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아, 이거 나발라. 뭐야? 꿈이었잖아. 야,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다.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사진 찍자, 사진 찍어. 와, 신기하게 생겼다. 뭐야? 뭐야, 저 사람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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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호동물인 김리아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신기하다! 멋지다! 와, 신기하다! 이건 거짓말이야!